네가 나갈 것 같은 이유는 그거야, 지금. 정적인 애가 갑자기 출장 다니기를 하겠다고. 그 기계부장, 뭐, 남도 어쩌 필요 없어. 그건 가르치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 집돌이가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국을 다니는 일을 하겠대. 그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고민해야 될 거야.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두 벽을 넘으려면 네 의지가 필요한 거야. 왜 이런 이유에서 난 도전한다. 믿어달라. 그걸 간접적으로 증명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이유가 제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뭐, 회사 입장에서.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 얘가, 아, 그래. 그런 이유라면 계속 할수 있겠네. 이렇게 납득이 되면 돼. 계속 일할 수 있는군요. 계속 사랑하겠대. 난 끝까지 너랑 결혼할 때까지 가겠대. 근데 안 믿겨. 너 어떻게 너랑 사귀냐?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시간을 몇 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딱 봐도, 에이, 딴 여자 만나서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래. 말로만. 그걸 어떻게 증명해? 믿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얘를. 그걸 말몇 마디로 믿게 될까, 그게? 윙크한다고 돼, 이 자식아, 그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연애 경험이 많아. 여러 남자를 만나보고, 뭐, 어? 경험도 많고, 사람 만나본 경험도 많아. 그럼 딱 보면, 몇 마디 질문만 딱딱 해보면, 이 놈이 계속 갈놈인지 아닌지 탁 간파가 되지. 이 면접관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저런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내가 하는 질문에도 답변을 못할 정도면, 볼 것도 없어요. 자소서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생각을 안 해봤다는 뜻이니까. 그럼 거꾸로 얘랑 사귀는 거랑 비교해도 똑같은 거야. 너얘왜 사겨? 지금 당장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예쁘니까 사귄다 쳐. 그냥 너 자신이 기분 좋으니까 즐기고 싶어서 사귀는 거야? 그 다음은 없어? 그럼 얘가 널 만날 이유 없는 거야. 진짜 그거야? 그 다음은 없는 거야? 뭔데? 얘기해봐. 얘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돼요? 필요한 거야. 그런 얘기가 너희들 둘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게 맞아.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만날 때도 미래를 보고 만나는 거야. 근데 하물며 직장에서 너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안 보겠냐고. 한 사람 뽑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데. 그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 만약 이거를 대답 못하면은 저는 이 필드 서비스를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취업을 못하는 거야, 어디든. 그런가요? 이건 어떤 직무든 취업을 할때넌 반드시 물어볼 거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 너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만한 직장도 있고, 그냥 너 이력서 자수서만 보고 그냥 그래? 뽑는 회사도 있어. 그런 회사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 질문하는 거잖아.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고 너도 시간 낭비 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네가 성장한다는 뜻은 그 기업이 성장한 뜻하고 이어지는 거야. 네가 둘이 만나서 네가 성장하는 거 똑같아. 얘를 행복하게 해주면 네가 행복하니까지. 여러 차로 싸우면서 네가 맞춰가는 것도 네가 성장하는 거란 얘기지. 근데 너만의 성장이 아니지.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야. 기업도 같아. 근데 시점이 다 자기한테만 맞춰져 있으면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자기 이득조차도 그만큼 포기하고 나 떠나버린다는 얘기지.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 맞춰주느냐, 얘한테. 얘를 좋아하니까. 그치? 얘한테 맞춰주면 넌 힘들지만 얘가 좋아하니까 네가 행복하잖아. 맞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하는 거란 얘기지. 맞습니다. 일도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고통을 겪어가면서 배우게 되면 내가 그걸 알게 되고 그 일을 할줄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맹목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거지, 전혀. 어떻게든 얘 꼬셔갖고 얘가 갖고 있는 돈 빼내고 하, 이러려고 잘해주는 척
이거랑 진짜 얘를 좋아해서 감동시키고 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해주는 거랑 같냐고. 어쨌든 봐봐. 그 거리를 감수하고 넌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잖아. 네. 굳이 왜그먼 거리를 날 만나러 와?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지, 지금. 보고 싶으니까. 그건 남녀 사이에서나 적용 가능한 거고. 맞아. 자, 그럼 직업적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같은 거야. 너 그 멀리까지 가는 거 힘들어. 네, 맞아요. 그럼에도 가. 왜? 얘가 좋으니까. 그 거리도 힘들지 않아, 이제 심지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얘기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네가 처음에 그건 뭐네 의지로 하는 직업도 아니고 어렸고 그러니 조금 재미는 이만큼인데 출장 다니려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아, 그것도 있었어요. 출장을 가니 싫었던 이유가, 그 뭐지?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가지고, 싫어했어요. 그때 다니는 어릴 땐 당연히 그렇지. 거. 근데 근데 지금, 지금은. 지금은요? 제 친구들이랑 안 놀아요. 아이씨, 친구가 아니라 지금은 출장 다니는 일이 싫지 않다. 왜? 맞아요. 왜 싫지 않느냐?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지금 나올랑 말랑 하는데 지금. 왜 싫지 않을까요? 그때랑 달라요. 그래. 철든 거지.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없다라는 거 아는 나이가 된 거잖아.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싫어도 내한테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고. 그잖아. 풀어내라고 그렇게. 얘는 그냥 맨첫 시장이니까, 난 예전부터 뭐 위성 좋아했고, 뭐 이런 직무를 하고 싶었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러면 쫓아왔고, 교육도 이걸 받고 있어요. 제발 날 뽑아주세요. 그러면 더 물어볼 게 없어. 근데 너는 아니야. 그지? 얘도 두 번째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입장이 다른 거라는 얘기지. 얘가 넘을 수 있는 문턱은 이만큼인데, 넌 이만큼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질문이 더 필요하고, 나이도 있고, 기업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지금 지원하는 그 회사 자체도, 지금 내가 질문하는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처음은 이게 얘처럼 처음 지원할 때 뭐가 힘든지 모르니까 그냥 지원해. 좋아요. 그러고 지원하잖아. 그래. 와, 해봐. 근데 안 되지. 해봤잖아. 해본 놈이 또 지원해. 그럴 때는 다르잖아. 물어본다고. 너 연애 해봤다며? 너전 여자 친구랑 왜 헤어졌어?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야, 그때 나 어렸지. 이제 지금은 알아. 그래서 이런 건좀안할수 있고, 너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왜? 난 과거에 이런 일 시행착오를 해봤거든. 그때 내가 배웠어. 그래서 너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거야.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가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하는 얘기도 달라야 하고 질문도 다르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제. 그건 진짜 어린애 심정인 거야. 마치 회사에서, 아니, 선생님이, 뭐, 마찬가지로 회사에도 그렇고. 얘가, 뭐, 예를 들면 얘가 뭔가를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냥 얘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억지로 한다.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요, 사랑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또 아니에요? 사람은 무조건 얘가 시키는 거다 해야 되는 거야? 부당한 짓을 또 네가 해야 돼, 무조건? 그럼 노예지, 임마. 그게 사랑이야? 얘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지시라고 잘못된 뭔가 행동을 했을 때넌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사랑이지. 생각 잘해야 돼, 그래서. 아, 머리 터질라고 했다. 어렵지, 어려운 거야. 좀더 나은 회사 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것 중에.
근데 그 전에 질문한 거 제가 답변 나왔나요? 아니요. 나왔어요. 다 해야 돼. 준비했어. 진짜 혈압 올라. 내가 답을 딱 주면 쉽지. 맞아요, 그거요. 얘기했지만. 맞아,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그거예요.